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신 시간 되겠습니다. 네, 뭔가 외로워 보이죠? 예, 투자의 신 오늘은 명준우 운용력이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지금 8월 첫 주죠. 한보람 앵커는 여름 휴가를 떠나서 다음 주는 또 같이 방송을 하고 오늘은 저 혼자. 투자의 신 처음 했을 때는 혼자 원맨 쇼를 했었는데. 한보람 앵커랑 같이 또 하다가 혼자 오늘 하게 되니까 또 느낌이 새롭고 또 이상하네요. 예. 어떻든 굉장히 낯설어요. 예. 자, 오늘 이제 8월 첫째 주 8월 1일 월요일 8월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8월. 예. 8월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8월 첫째 주 중에서도 첫째 날인데 오늘의 타이틀, 오늘의 제목은 시장의 속삭임에 섬세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8월 첫 주. 네. 8월이니까 뭔가 생겨나올 것 같았죠. 네. 네? 8월 하면 또 우리 투자하신 명운용력 시청자 팬님들께서는, 예, 이제 4. 그죠? 바이오 제약이 이제 4개월 차 돌입해서 뭔가 아주 뜨거운 게 막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좀 잔잔한 멜로디의 제목이에요. 시장의 속삭임에 섬세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8월 첫 주. 예. 아주 섬세하고 이런 제목인데, 일단 지수 얘기가 되겠어요. 지수 얘기. 지수가 시장이 뭔가 좀 이제, 좀 이전과 달리, 지금 거의 한 작년 8월, 벌써 대세 하락, 1주년 됐네요. 작년 8월 이후에 대세 하락하면서 이제 한 1000포인트, 104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와 있는 지금 시점인데, 지난주 이제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넘어오면서는 단순한 낙폭과대 반등을 조금 넘어서 뭔가 굉장히 좀 종목별로 하루에 한두 종목씩 대형주 팍팍 솟아 올려주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이제 될래나? 8월달 이제 뭔가 될래나? 장세가 오랜만에 뭔가 될래나? 이런 느낌들도 또 있는 시점이고, 이 벌써 한 1년 동안의 또 대세 하락 과정, 벌써 하락 파동 이렇게 좀 굵직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늘, 시장이 뭔가 될까? 하고선 기대감을 주면 영락없이 또 이렇게 음봉이 이제 신저가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하고 했던 지수라, 조금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시점들인데, 운용력이 오늘은 딱 단적으로 어떤 답을 안 내놨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7월 FOMC, 7월 28일 새벽 3시에, 기자회견이 있는 7월달 FOMC, 무조건 강하게 작용한다.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강하게 작용한다. 그죠? FOMC에 대한 사실 결과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랐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7월 FOMC도 사실 우려가 컸습니다. 뭐 0.75%포인트, 0.1% 뭐 수치가 크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많았는데, 운용력이 7월달 FOMC는 무조건 시장에 강하게 작용한다. FOMC에서 뭐 저 0.75%든 1%든 뭐가 나와도, 또 파월 의장이 뭐 아무리 인상 쓰고 어떤 기자회견을 해도 무조건 올려치고 강한 양상이 나오면서 2450포인트,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는 2450포인트를 일단 부딪히게 된다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부딪혔죠. 2450포인트 딱 부딪히니까 일단 금요일날 보합, 오늘 보합, 2450에 일단 이틀 동안 꼼짝 않고 있는데, 오늘 여기 주제가 이제 섬세하게 시장의 속삭임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주초반 흐름에 있어서도 무언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는 오늘 방송 후반부에 또 얘기를 드리고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일단 2450포인트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하면서 그 늘 얘기 드렸던 그 파란색 구름대, 코스피 지수 차트에 이제 파란색 구름대에 이제 딱
당도를 금요일 날 아침 했고요. 그리고 고기가 딱 또 2450선대 여기인데 딱 당도를 하니까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거기를 이제 파란색 구름대 안으로 2460대 이러고선 뭔가 올릴려다가 또 장중에 또 미끄런 짓 하다가 결국은 보안 마감. 오늘도 또 여기서 뉴욕장이 금요일 날 나스닥 다우가 한 번 더 또 올려쳤는데 그래도 한국 지수는 오늘 또 보합권 고고하고는 또 시가권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또 뭐 오르는 듯 하다가 역시나 오늘도 이제 0.75포인트 보합 마감 이러고 있는 시점들인데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지수 그 하나씩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거고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고 하는 것들 하나씩 주로 운용력이 두 갈씩 좋아하죠. 결론 뽑아놓고 이제 설명드린 거 좋아하는데 오늘 하나씩 가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7월달 FOMC는 시장에 뭐 긍정적으로 그 작용을 하면서 이제 FOMC 이길 2430선 안착 그 당일 다음날 이제 2450선 안착 현재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있고 원외환율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운용력이 원외환율이 이제 9.8원대로 한번 푹 올려친다. 뭐 중요한 근거는 양의 리테스팅 나왔으니까 9.8엔대 그래서 이제 요 구름대 위로 한번 쓱 강하게 퍽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고선 지난주 방송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일단 전개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그 6월달 시장이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보다도 상당히 격하게 6월달 그 장세가 빠질 때 거기 가장 근간에는 원외환율이 있었거든요. 원외환율이 10엔대가 무너지면서 9.5엔대 밑으로 거의 한 9.4대 이런 식으로 팍 내리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수출주들에 있어갖고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악화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컸는데 이번 주 흐름에서는 요 원외환율이 푹 치고 올라가니까 또 역시 어떻게 돼요? 역시 경기 민감 수출주들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9.8엔대 등으로 확 올려치면 거기서는 다시 또 눌리는 양상 직전 이제 5월달 흐름 5월달 요기처럼 2주 동안 확 올려쳤다가 다시 좀 눌리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주 방송 드렸던 내용들인데 오늘 8월 1일 종가로 보면은 역시 9.8엔대 오늘 종가가 9.86엔이죠 그래서 확 올려친 게 일단 나왔고 2주 양봉이 일단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걸 수그리고 내려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 아니면 이걸 유지할 것이냐 테슬라 오늘은 미국부터 볼 거예요 미국부터 미국 지금은 대세에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워낙 지금 뭐 계속 작년도 8월달 이후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계속 한 단계 또 엎어지면 시간을 한 달, 두 달, 세 달 끌다가 또 엎어지고 한 단계 또 엎어지면 또 시간을 한 달, 두 달, 세 달 끌다가 또 엎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 어려운 시점들이기 때문에 벌써 큰 계단만 한 세 개 정도가 보이고 그 단기 하락 뭐 한 대여섯 개 굵직한 게 보이고 그러는데 아직 뭐 베어마켓 랠리도 한 번도 없었고 반등 다운 반등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 반등 구간으로 가면은 8월 달 흐름이, 지수 뭐 지금도 뭐 한 2450, 저점이 한 2270 정도 됐나? 2300 슬쩍, 깼다가 이 정도 올랐는데 뭐 2500, 2600, 2700, 2800 이런 식으로도 더 뻗을 수도 있기는 있죠.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반등이 됐든 지금까지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으니까 반면에 또 늘 그랬듯, 벌써 작년 8월 이후 대세 하락 구간 늘 그랬듯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다가 뭔가 흥분을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거기가 이제 또 신저점으로 곤두박질 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8월 달 첫째 주는 상당히 이게 섬세하게 귀 기울여서 오히려 8월 달 월중 지수 진폭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꼬물꼬물꼬물 반등 나왔다, 꼬물꼬물 안정감을 주든지 뭐 이런 느낌 같아도 이번 달도 지수 진폭이 위로 밀고 올라가도 의외로 크게 밀고 올라가고 또 위로 밀고 올라가는 척 이렇게 하다가 아래로 꼬꾸라져도 생각보다 좀 많이 저갈 수 있는데 미국부터 일단 보자고요. 자, 테슬라 일간 차트 보겠습니다. 테슬라 일간 차트 보면은 역시 고 지난주 또 실적 발표 지지난주 방송에서 테슬라랑 뭐죠? 갑자기 그 예? 아니 그 이름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예. 아주 아 저걸 아 왜 이러지? 예. 이렇게 아주 흔한 단어 지지난주에 방송했던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지지난주에 뭐였죠? 테슬라랑 그 저기 방송 아, 예, 방송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예, 그 두 종목. 실적 시즌만 됐다 하면은 이제,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갑자기 생각나요. 넷플릭스가 어떻게 생각 안 날 수 있죠? 그쵸? 예. 예, 참 신기하네. 그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시즌.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급등할 자리이다 하던 게 지지난주 방송이었고, 역시 또 뭐, 지난주. 이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또 한 단계에 방 뜨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실적 발표. 지금 보면 여지없이, 그쵸? 뭐, 나름 한 삼중바닥 정도, 5월달 말, 6월달, 지금 7월달 해갖고, 삼중바닥 치고선 이제 추세가 돌아나가는 듯한 모양. 특히 지금 작년도, 연말, 그리고 올 지금 연초, 이렇게 기조들 보면은, 아유, 요 정도 밀고 올랐는데, 뭐, 마저 지금 뭐, 900불에서 지금 한 1,070불, 거기까지는 그래도 더 밀고 올라갔다 오겠네, 라는 느낌마저도 또 들 수 있는 그런 강한 느낌의 지금 테슬라의 지금 구간들 되겠는데, 아, 운용력이 봤을 땐 여기 분기점으로 보여요. 아, 아주 분기점이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빠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제는 무조건 빠질 것 같으면은 무조건 팔아라 였겠죠.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무조건 팔아라 였을 건데, 오늘 주제는 이번 주, 특히 이번 주 초반부, 월요일에 오면 이제 지났으니까, 미국은 월요일 밤 오늘 시작하겠지만, 월화수에 그 시장이 얘기하는 속삭임을 귀 기울여. 왜? 그 속삭임이 작은 속삭임이지만, 일주일 후가 되고, 2주일 후가 되면, 이건 우렁찬 울림으로 그게, 표출될, 그럴 지금 상황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속삭임을 귀 기울여라 하는 그런 지금 주제가 됐는데, 테슬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운용력이 봤을 때는 여기 딱 지금 이제 900불 언저리에 도달한 현재 시점이 여긴 진짜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오히려 9월달 초순 중순을 놓고선 뭐 1070포인트 내지는 그 이상으로 올려치는 고양상의 양상이 또 뭐 전개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반면에 딱 지금 여기 900불 여기 이제 반등 요길 필두로 해갖고 주가가, 뭐, 당장 뭐 저렇게 막 빠지진 않겠지만, 한 일주일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흘러내리는, 강하게 또 흘러내리면서 저점을 또 타진하러 가는 그 양상이 될 수도 있는 게 테슬라의 현재 시점. 이게 극과 극이죠. 예, 극과 극이에요. 현재 요기. 그러니까 지지난 주짜리만 해도 테슬라 여기는 실적이 뭐가 나오든, FOMC에서 뭐가 나오든, 무조건 여기는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하던 지지난주와는 달리 지금의 요 이제 반등 위치 여기는 현재 여기 주봉을 봐도 주간 차트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는데요. 주간 차트 있어서 보면은 그렇죠. 일간 차트에서는 그냥 뭐 마냥 그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반등 나온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들인데 주간 차트에서는 두 개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금 900불 여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두 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두 개는 하나는 일목균형의 빨간 구름대. 예. 일목균형의 주간 차트 빨간 구름대. 그리고 직전 이제, 21년 1월달, 2월달 거기서의 하나의 큰 상승 사이클 위에, 예, 거기서 반락이 나왔던 곳도 딱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가 첫째로 이제 일목균형에서 이 주간 차트 놓고 본다면은 빨간색 구름대 하단을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월 말일자 기준으로 딱 부딪혀놨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추세적인 상승 구간 2020년, 2021년 오면서 추세적인 상승 구간 내내 저거 보면은 주가가 뭔가 조정을 받고선 이제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2021년 7월달 양상, 7월달 초입부 거기서 빨간색 구름대 상단을 쓱 터치를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7주, 8주 정도 물량 받다가 확 올려치는, 10월달에 확 올려치는 그 기조가 나왔던 하나의 포인트. 그러니까 빨간색 구름대 상단선이 거기서는 일종의 지지 내지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거고, 반면에 4월달이죠. 4월달. 4월달에 이제 또 폭락자리 거기서는 예, 이번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늘어진 이제 빨간색 구름대 그라인대 딱 도달하고 거기를 이제 만나서 관통하는 자리 거기가 폭락의 자리가 됐죠. 바로 요 시점에 또 운용력이 예, 그 얼마 1000달러 그때가 아마 1000달러 날이었는데 1000달러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30% 이상 폭락이 나옵니다 하고선 방송을 딱 드렸더니 방송 10시에 이제 방송 시작했잖아요. 10시 반에 미국장 개장하자마자 보합 출발하더니 뚝뚝뚝 떨어진 그날이 아마 고길로 기억하인데 거기가 또 저거고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빨간색 구름대 딱 하단부 여기 딱 붙여놓은 여기인데 사실 오늘 밤 굉장히 궁금한 거죠. 테슬라가 오늘 밤 플러스 나오느냐 마이너스 나오느냐 뭐 플러스로 막 뭐 3-4% 폭등이 나오느냐 마이너스로 3-4% 폭락이 나오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오늘 밤은 플러스가 과연 나올까? 마이너스가 나올까? 1%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섬세하면서도 그 섬세한 것들이 뭐 보통은 뭐 한 5% 7% 이런 정도 뭐 빠지거나 올라야 이게 아 테슬라가 오늘 좀 빠졌구나 7% 테슬라가 오늘 좀 올랐구나 7% 이 정도의 변동성인데 오늘 밤은 과연 1%여도 올릴까? 1%여도 빠질까? 이런 게 궁금한. 그러니까 8월 첫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굉장히 섬세한 것들이 중요한 그런 또 포인트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자리가 딱 어떻게 돼요? 현재 위치가 또 직전 여기 이제 21년도 1월달, 2월달 그거 딱 부딪히는 지금 900포인트 그 위치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갖고 2주의 반등을 오히려 다시 누르고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연말과 연초 구간들이, 그렇죠. 위에 봉우리가 되고, 그, 작년도 이제 연초 구간, 거기가 이제 왼쪽에 있어서의 하나의 능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구간들, 올 8월달, 9월달, 뭐, 이런 구간들이 또 하나의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꾸로 또 흉악한, 그런 형국으로 또 변형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오랫동안 음에서 놀았는데 양으로 올라가서 이제 한 뭐 4주 내진 6주 더 뻗어볼까? 아니면은 일주일, 또 이번 주까지 2주일 양으로 살짝 넘겨놨다가 음에 리테스팅 갖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밑으로 오히려 하향할까? 요런 갈림길의 포인트. 아니, 뭐 그 뭐 한 1, 2주 사이에 뭐, 어떻게 의견이 그렇게 갈립니까? 2주 전에는 테슬라 무조건 급등하는 위치다 그러시더니 왜 2주뿐이 안 지났는데 여기는 알 수 없다. 여기는 알 수 없다 보다 여기는 위로도 크게 틀 수 있고 아래로도 크게 틀 수 있는데 예, 그걸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다. 그거는 2주 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죠. 예, 2주 동안 많이 올라서 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또 종목 예, 보면 미국 보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빅테크,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가장 반등을 좀 많이 주는 흐름들. 반면에 또 뭐, 소비재, 뭐 또 경기 민감 보편적인 이제 좀, 뭐 이 빅테크 외에 또 섹터 종목들은 반등폭이 좀 덜 나오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역시 또 이제 빅테크의 또 대표적인 주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꽤 크게 나왔죠. 최근 이제 5월 달 말에서 6월, 7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제 출렁출렁 밑에서 출렁출렁 쌍바닥 잡은 듯 하더니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다시 이제 또 이제 또 저점을 이제 훼손하러 가는 것 같으니 다시 들어놓더니 다시 밀리는 듯 하더니 금요일 밤 뻥 하고선 갭을 띄워놓은 현재 아마존이 되겠는데 예 갭을 띄워놓으면서 또 직전 5월달 초에 그 갭 그냥 딱 또 이제 딱 부딪혀서 도달하는 고양상을 줬어요. 즉 아마존이도 이번 주 초 흐름들 오늘 밤 내일 여기서
미세하게라도 이게 밑으로 하향하는 양상이 나오느냐, 미세하게라도 위로 쓱 하고 머리를 올리는 양상이 나오느냐, 요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 아마존이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으로 오히려 8월달 월중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중이 있으면은 사실 뭐 반등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등이 여기 우선 지금 라인 때 이렇게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70불이 이런 자리였는데 아마존도 뭐 여기 보면 한 거의 한 150불, 152불 현재 가격이 134달러인데 추가적으로 또 더 오를 수도 있고 그거 이제 넘기는 척 하다가 어떤 모양을 또 갖출 수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딱 오늘 밤, 내일 밤 조금 더 뭐 하면 수요일 밤 요 이번 주 초는 미세한 움직임이 사실 일주일, 이주일 후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여기서는 지금 속삭임인데 오늘 밤, 내일 밤, 모레밤은 작은 속삭임인데 그게 일주일, 이주일 후에 가서 보면은 그냥 웅장한 메아리가 된다. 그게 오늘 포인트고요. 자, 다음 아마존의 이제 주간 차트 보겠습니다. 또 일간 차트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아마존은 이제 그 20년도 연초 이제 코로나 이제 막 또 저 팬데믹 국면 뭐 등등 해왔고 그때 이제 비대면주의 전 세계적인 이제 또 대장주로서 선제적으로 크게 올랐던 게 2020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리고 20년 이제 8월 달 이후에 거의 뭐 한 1년, 2년, 2년 가까이 계속 이제 뭐 좀 오르면 다시 눌리고 오르면 다시 눌리고 눌리면 다시 오르고 이러다가 폭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던 거는 올해 봄이었죠. 올 이제 4월 달 와가지고 거의 한 170불 수준에서 100불대로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그리고는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등락 국면 보이다가 최근 이제 반등 나온 그런 위치인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아마존의 지금 위치도 운영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한 거래일수로 뭐 한 5 내지 7거래일 그 정도 빈둥거리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또 있고 반면에 9월 달 중순으로 향해 가면서 현재 134불인데 150불대 초반 정도까지 추가로 밀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밤 내일 밤 여기서 귀 기울여서 조금 들어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알파벳이 구글이 되겠습니다. 구글은 아직 펑 쳐오르는 그게 안 나왔죠. 조금 전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차트 모양에서 금요일 밤에 갭상승 턱 하고선 이렇게 만들어놨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에서 돌파가 이제 좀 나오는 듯하다가 슬쩍 눌렸다가 펑 하고 쳐올려놨는데 알파벳이 구글은 아직 펑 하고 쳐올리는 양상들은 아직 안 나오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구글 현재 지금 보면 구글도 뭐 그 양상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벌써 지금 그 5월달 중순, 6월달, 7월달 오면서 계속 벌써 확 엎으면 확 반등, 확 엎으면 확 반등 요걸 벌써 한 네 번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여기 또 주간 차트 가서 중기 차트에 가서 보면 이것도 참 그 중요한 어떤 의미점에 지금 8월 첫째 주 구면입니다. 지금 알파벳C는 조금 그 또 달리 2000년 이제 3월 달 그 코로나 팬데믹 장세 해가지고 초반부에도 뭐 꽤 올리긴 올리는데 그렇다고 아마존이나 이런 비대면 그쪽보다는 좀 덜 올랐고요. 상승 각도가. 반면에 올해 올랐죠. 21년도 거의 가을, 겨울, 작년도 연말까지 거의 한 2년여에 걸쳐서 1년 10개월에 걸쳐서 꾸역꾸역 밀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다가 그리고 이제 작년도 이제 9월에서 또 올 한 3월 달 정도까지 또 중장기 이제 또 헤드앤숄더 비슷한 모양까지 만들어 놓고는 4월 달 가서 이제 수직 폭락하고선 퍽 빠졌다가 지금 등락 계속 거의 한 12주 가까이 왔다 갔다 등락 구간인데 지난주가 7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인 지난주가 어떤 주였어요? 아주 오랜 기간 작년도 한 9월부터 11개월에 해당하는 이러고 이제 계속 음에서 깊은 우물과 깊은 호수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가
양으로 처음 넘어온 주가 지난주죠. 주가는 벌써 3개월, 주수로는 거의 한 12주 이상 등락을 보였는데 음에서 양으로 딱 올라오는 고주는 이번,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요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요것은 극단적인 얘기가 된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 즉, 여기서 이제 양으로 좀 올라타고선 오히려 유동성 뭐 랠리 비슷한 분위기 혹은 또 베어마켓 랠리의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8월달 한 6주 정도 밀고 올라가는 그 양상들 속에서 여기 이제 양의 막대를 한 6주 정도 쓱 늘리는 그것만 나와도 알파벳 C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어요? 9월달 중순 흐름에 있어서 거의 현재 116불 정도 되고 있는데 요 빨간색 요 구름대 상단부인 137, 138불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거의 한 2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나스닥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대표주 성격인 이런 친구들이 20%를 밀고 올라간다는 거는 지수도 더 밀고 올라갈 폭이 생긴다는 건데 반면에 또 여기가 음에서 양으로 이제 딱 전환되는 요 포인트는 반면에 또 어떤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빈둥대다가 2주 동안에 이제 요 그림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돼 나가는 포인트가 아니고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빈둥대면서 2주 동안에 이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여기 눈에 보이긴 보이는 양의 짧은 막대를 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다음 주 흐름에서 이게 음으로 다시 전환돼 버리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인 이제 음의 리테스팅 포인트 여기가 이게 등락하면서 이게 오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추세적으로 더 흐르고 빠지기 위해서 오히려 여기서 버둥거리면서 양으로 살짝 전환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기 이번 주 구간 여기는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오히려 엉뚱하게 9월 중순으로 가면서 코스피의 지수도 거의 2,500, 2,600, 2,700을 넘어 2,800, 2,850 이런 식으로 6주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력한 베어 마켓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8월 달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를 기점으로 오히려 다시 신저가를 이렇게 깨러가는 그 양상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이게 상반되고 극단적인 건데 그게 이번 주 초 흐름에서 어떤 웅장하고 강력한 소리로 즉 시세에 있어서 종목들과 지수, 미국과 한국의 지수에 있어서 웅장하고 강력한 소리로 퍽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런 걸로 전개가 안 되고 이번 주 초에 아주 미세한 어떤 움직임들, 미세한 아래쪽, 미세한 위쪽 요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서는 이게 큰 주봉에 있어서 큰 그 봉우리로 이게 확장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귀 기울여서 어떤 미국 증시가 지금 이게 어떤 저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게 빨간색 이야기를 소근소근 지금 분홍색으로 하는 건가 파란색 얘기를 소근소근 하늘색으로 하는 건가 민감하게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또 애플이 되겠습니다. 애플을 보면 이거 뭐 또 막 상당히 또 굉장히 장이 이제 다 속고 굉장히 이제 추세가 다 반전되고 막 그런 느낌도 주는 이제 애플의 지금 차트가 되겠는데 애플의 또 이제 주간 차트 가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저 일목균형의 주간 차트 빨간색 구름대 거의 상단 지금 와 있는 그런 형국들인데 애플도 2020년 2월에서 2020년 한 9월까지 크게 올랐다가 그러고 비비적 하다가 작년도 이제 8월, 9월, 10월 연말에 가서 훅 올랐다가 그러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얘는 사실 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렇죠? 다른 빅테크의 여타 종목들은 좀 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뭐 거의 뭐 벌써 상반기 동안에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나 있는 미국의 또 대표적인 또 빅테크 내지는 그런 또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좀 전에 뭐 아마존이나 뭐 또 테슬라 등등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40%대 이런 식으로 또 빠졌던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애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등 좀 나오니까 또 거의 고점을 근접하고 있는 이런 형국들인데 애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8월 달 첫 주에서 이제 9월 달 첫째, 둘째 여기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다 강세 기조가 간다 하면은 가장 먼저 신고가를 뚫겠죠. 여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 거기서 빨간색 구름대를 이제 뚫어나가면서 여기 가장 먼저 신고가를 또 뚫어나가는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좀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 이 빨간색 구름대 라인을 이번 주 중 흐름, 다음 주 초 흐름에서 뚫냐? 아니면 그거 툭 부딪히면은 거기서 계속 저항받다가 또 뒤집어지는 양상, 그쪽으로 모양을 잡냐?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귀를 또 기울여야 되는 이번 주 초반부의 흐름이에요. 다음 TSMC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폭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애플이는 벌써 저 위에 빨간색 구름대 뭐 상단 근처까지 왔는데 TSMC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파란색 구름대 하단부 도달. TSMC는 뭐 대만이라 그런지 한국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구름대 중장기 하단부에 거기 딱 이제 대롱대롱 걸쳐 있는데 TSMC의 결국 이번 주 그 흐름 그것은 즉 또 종합지수 그거에 또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는 흐름과 비슷하게 나오겠죠. 지금까지도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TSMC의 주간 차트는 또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앞선 이제 뭐 구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쪽과는 또 달리 또 모양이 또 기괴하죠. 요거는 2020년도 2월 달 필두로 2021년 1월 달 초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궤적이 한국 궤적이랑 비슷한 한국이 1월 달 한 둘째 주인가 거기서 딱 상투 1차적으로 또 치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우선 2, 3, 4, 5, 6까지는 상당히 별로 반등을 안 하다가 요건 7월 달, 8월 달 거기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빈둥빈둥하다가 역시 11월 달에서 1월 달 초순 거기까지 확 올려친 이후에 그러고는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조정받는 듯 하다가 여기에 또 중장기 쌍봉처럼 딱 이 뿔을 여기다가 딱 달아놓고 그러고는 이제 또 거의 대등하게 여기 올랐던 거랑 거의 대등하게 이러고선 빠져있다가 이런 지금 자리인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죠? TSMC가 지금까지는 좌우대칭 데칼코마니 도화지 여기다가 쭉 여기 도화지 도화지 반 접어가지고 도화지를 이렇게 조금 삐뚤삐뚤한데 반 접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왼쪽에다가 이제 물감 여기에다가 이제 물감 여기 쭉 칠해가지고 이걸 여기까지 칠해갖고 반으로 탁 이제 접어서 탁 붙이면은 현재까지는 요 모양이죠. 현재까지는 딱 그 모양인데 앞으로의 이제 기조 자체가 그럼 지금 여기에 상응하는 자리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자리 오히려 8월달 초순 1, 2주 뭐 이러고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데칼코마니 저거 하다가 쓱 이러고 빠져내려가는 여기 보면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여기 훅 올랐던 데칼코마니를 완전히 완성하겠다면은 그런 양상들이 돼 있는데 그거냐 아니면 아유 뭐 이젠 뭐 데칼코마니 그만하겠다 파란색 저기 라인대 향해서 밀고 올라가겠다. 요거냐? 여기도 지금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이제 막 전환 지난주 하나 만들어놨고 이번 주의 흐름 그걸 조금 더 늘려가면서 6주 동안의 양을 쓱 늘려나가는 그래서 일단 지금 88불인데 9월 한 둘째 주까지 그래도 100불, 110불 오히려 반등해 나가는 그 그림의 초석을 이번 주 초에 다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또 마저 이제 꾸물꾸물꾸물 뭐 바로 빠지진 않지만 좀 이렇게 버팅기는 양상 나오다가 이게 되느냐 데칼코마니 마저 완성되느냐 뭐 그런 또 특징이 있는 TSMC가 지금 돼 있고요. 다음 벌써 10시 37분이에요. 10시 한 20분 정도 됐는 줄 알았더니 10시 37분이네. 빨리 가야겠네. 나스닥이 일간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일간 차트. 이것도 뭐 보면 지금 여기 다중과다 5월달 지금 말부터 이러다가 여기 또 뭐 반등 나왔다가 여기 이제 6월달 중순 팍 엎어졌다가 7월달 뭐 이러다가 여기 또 다시 꼬꾸라지는 듯하다가 3거래일 지난주 수목금 3거래일 이제 올라서면서 뭐가 보여 파란색 구름대를 이러고 관통하고 넘어가 있다고 이게 돼 있죠. 파란색 구름대를 관통하고 넘어가 있다. 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예. 이게 뭐 대세 하락기 계속 전개된 거라 그런 건지 요즘 이게 좀 유행이고 트릭인지 몰라도 우리 흔히 보면 뭐 여러분 뭐 주식책 아무거나 뭐 처음에 이제 서점 가서 이제 보시면 뭐 골든 크로스가 됐든 뭐 데드 크로스가 됐든 하여간 뭐가 됐든 예. 뭐를 이제 뚫어 돌파하면 좋은 거 예. 아니면 어떤 이제 지지선 내지는 중장기 이제 저점형이 됐든 뚫어 내려가면 이제 나쁜 거 주로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아, 그 종목들 누구래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이제 경기 민감주 순환 반등 나올 때 보면은 주로 한 하루 이틀 반등 나왔다가 4호 거래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쓱 그 이제 4호 거래일 동안에 30분 봉 밴드에 보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 거를 쓱 이탈시키는 척하고 거기서 팍 하고 폭등을 주는 게 많은데 그럼 이탈이니까 대부분 아 이거 이제 반등 끝났구나 하고 손절 치겠죠 대중 투자자들이 손절 딱 치면 다음날 갖고 팍 하고서 이제 장대장 뭐 그게 뭐 지난주 순환매들 보면 주로 유행인데 지난주 이게 팍 많이 쳐올렸던 뭐 뭐죠 한화 솔루션 뭐 또 포스코 케미칼 뭐 등등도 보면 30분 보면 주로 그래요 근데 지금 나스닥 일간 차트 보면은 파란색 구름들 이제 팡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쵸 이게 뭐 팡 친 걸 이제 필두로 해서 뭐 꾸역꾸역꾸역하고 이러고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9월 달 저기 한 중순 정도까지 베어마켓 내지는 반등 장세로 보면 제 생각엔 9월 둘째 주까지 나스닥도 한 14,0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반면에 또 뭐가 보여요? 여기 4월 달 여기 보면은 예, 이제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 나서 오옥 하다가 파란색 구름대를 펑 하고 여기 이거 넘겨놓은 고날이 또 뭐가 돼요 결국은 예, 그럼 여기 야 쌍바닥이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고점 타진하러 가인구나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새로운 하락 추세 시작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민감한데요 예, 이번 주 8월달 첫째 주가 사실 뭐 못 갈 이유도 없어요. 반면에 또 무조건 또 간다 여기 예, 9월달 둘째 주까지 이게 장세가 확장돼서 간다라고 또 무조건 하기도 또 그래요 여기가 또 8월 첫째 주가 알고 보면은 8월 셋째 넷째 주 가서 보면 아유 여기가 또 이제 또 하락의 예, 시발점이었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민감한 동네요 이번 주에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급등급락 안 나요 급등급락을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추세적인 아래쪽의 사이클 아니면 앞으로 또 6주간 전개될 위쪽의 상승 사이클 예,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또 짚어주는 게 이번 주 초.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다음 페이지 나스닥 주간 차트 예, 그렇죠. 예, 지금 낙폭 이후에 지난주 주봉 펑인데 그렇고 나스닥의 월간 차트 그래도 뭐 그, 좀, 이렇게, 쓱, 보면, 예, 그래도, 나스닥이가 어차피 지금 작년도 뭐, 말, 올 연초 해가지고, 그래도 조정 한번 대책에 나오겠다. 아, 지금 이제 받는다, 저거 하면은, 그래도 여기 그래도 한 9,000포인트 빨간색, 저 중장기 월봉, 요거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2020년 연초 고 상하는 정도, 9,000 정도는 찍어야 힘이 세게 생길 것 같은 느낌들도 있지만, 또 미국장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는 또 잘 안 빼주는 성향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뭐가 보여? 그러면서 또 좌우대칭 자리에서 2020년 여기에서의 또 4주 거기에 대한 지금 2주가 흘렀고 이번 주가 3주차 다음 주가 4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예. 하여간 여기 그리고 이번 달 중순 넘어가는 고 10일 중순 넘어가는 거기서는 위로도 확장이 되면 많이 될 수 있고 9월 초까지 아래로도 확장이 되면은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의 지금 시점이에요. 다음 이제 보면 이제 한국 가야지 한국. 한국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후반 지난주 초 이런 때는 주로 이제 6월달 낙폭과대 섹터 6월달 월 중에 업종 지수가 뭐 한 15% 17% 이런 식으로 빠졌던 쪽들 그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맨 처음은 삼성전자였고.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막 은행 철강 또 뭐 뭐였죠? 뭐 순수화학 뭐 또 2차 전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돌다가 수요일부터
시가총액이 꽤 되는 그래도 대형주들을 뻥뻥하고 하루에 한두 종목씩 올려치는 양상이 수요일부터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해석이 엇갈려요. 이게 아 이제 이렇게 꾸역꾸역 반등 이제 주다가 대중들한테 어떤 막 흥분과 기대감을 팍 안겨줘갖고 이제 아 뭐랄까 이제 또 하락 추이로 가기 전에 이게 사람들 꼬시는 느낌인 거구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제 9월 중순으로 가는 어떻든 나름대로 유동성, 나름대로 또 베어마켓 이런 성격의 강세장을 앞두고 이제 아 좀 이제 변동성과 탄력 슬슬 흥을 띄우는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처음으로 현대 위아를 그렇게 거의 한 8% 붕 띄우는 양상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포스코케미칼 거의 한 20% 가까이 붕 띄우는 양상이 나왔고 그날 이제 또 한화솔루션 또 20% 가까이 붕 띄우는 양상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은 이제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20% 정도 벙 띄우는 양상이 나왔어요. 물론 뭐 또 저쪽 어디야? 폴란드 뭐 30주 MOU. 근데 폴란드 30주 MOU는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 후반인가 나왔던 거죠. 근데 꾸물꾸물 하다가 금요일 날 벙 띄우는, 벙 띄우다 보니까 뭐 거의 작년도 이후에 거의 연중 차트에 있어서도 신고가 이렇게 막 보여지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러다 보니 또 그지는 근 거래일수 한 10거래일 정도 동안에 한 바퀴가 다 돌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은행주, 뭐 또 철강, 뭐 어디 뭐 섹터를 한 바퀴가 싹 돌더니 오늘 조선주를 끝으로 한 바퀴가 다 돌았어요. 그럼 내일과 모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귀 기울여갖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그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시금? 다시금? 아, 이거 뭐, 45분이죠? 조금 이따가 이건 가서 보고. 다시금? 삼성전자죠. 다시금 삼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지금 또 거의 며칠이야. 거의 한 9거래일 정도, 9거래일 정도 이제 또, 가만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빈둥거리니까, 이제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몰라도, 가장 먼저 경기 민감주들 지금 반등 저 흐름, FOMC를 또 이제 전후로 한 반등 흐름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가장 먼저 툭 하고 시그널을 주고 올려치는 모양을 준 거는 삼성전자였어요. 기억도 안 나죠. 불과 두 주 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퉁. 굉장히 또 삼중바닥스럽게 딱 만들어 놓고 퉁. 퉁. 이틀을 올렸었죠. 이틀을 올려치니까 머릿속에 번뜩 대중 투자자들이 아, 삼성전자가 7월 달 초에 발표한다고 했던 그 3나노에 이제 수율 관계된 내용, 그리고 또 이제 3나노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또 신규 초기 고객사 뭐 이런 발표, 이걸 하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8, 9거래를 해서 빈둥빈둥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낙폭과대 순환매 흐름에 있어서 시발점은 여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갖고 지금 다 섹터가 한 번씩 그래도 하루 이틀 하면서 다 돌았단 말이에요. 조선까지 오늘. 즉 내일과 모레 글피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전혀 안 오를 것 같지만 펑 하고 여기서 이제 뭐 꼭 내일 아니어도 돼요. 이번 주중 흐름에서 펑 하고 치솟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지금 이게 낙폭거대에 대해 반등 이렇게 해서 다 저게 돌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은 이전 작년 8월 이후 12개월 이전 12개월과는 달리 좀 눈에 띄는 추세적인 반등 장세, 추세적인 유동성 반등, 추세적인 뭐 베어마켓 랠리 반등 이런 상황으로 이제 9월 중순 끌고 올라가겠다면은 반드시 밟고 가야 되는 초석이 누구예요? 반드시 밟고 가야 되는 초석? 삼성전자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안 오르는데 이게 저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꼭 폭등을 해서 지수를 안 끌고 가더라도 여기서는 다시 순환순번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퉁 이틀이라도 퉁 하고 또 이제 올라주는 양상이 돼야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국면에 있어서 또 다시 이제 또 뭐 이제 또 뭐 은행 뭐 증권 저 뭐 또 뭐 철강 화학 태양광 또 뭐 저 친환경 2차전지 뭐 또 이제 막 또 원전 전력 조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환이 새로 또 돌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이제 화수 여기서 또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거는 전혀 안 오를 것 같지만 원래 전혀 안 오를 것 같은데 또 오르기도 해요. 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고 삼성전자 퉁 올려칠 때 저거하고는 최근 거래일수 판례지구 거래일 계속 빈둥대다가 금요일과 오늘은 오히려 쓱 이렇게 좀 빠지는 기세 그런 게 나오죠. 그러나 오히려 이번 주 중 뭐 내일이나 모레 여기는 음해막대를 살짝 찍어놓는다고 해도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여기가 퉁하고 치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아 이게 그냥 반등이 2450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8월달 하순 9월달 초순으로 가면서 2500을 넘어 2600을 넘어 2700을 넘어 어쩌면은 2800 2850 이런 데까지도 아 처음 반등 다운 반등 베어마켓 랠리 반등 이게 나오는 시그널이구나라고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요. 반면에 얘네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아 이게 수요일을 기다려도 목요일을 기다려도 금요일을 기다려도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려도 오히려 계속 이게 양봉 강한 양봉이 안 나오고 오히려 계속 흐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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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뭔가 이상한 그림을 또 그려나가면은 아 좀 섬찟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또 시그널이 된 거고 그런 지금 포인트다 하는 내용들 되겠고요. 다음 이제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기아 자동차. 현대 기아차 중에서도 기아차가 더 지금 의미가 좀 중요한 그런 모양이라고 보이는데 기아차를 보면은 그 작년도 또 작년 8월 뭐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상반기 있어가지고 사실 가장 안 빠진 종목축이에요. 시가총액 그래도 상위권 그리고도 또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 또 수출 여기서 뭐 거의 상당히 뭐 거의 안 빠진 거죠. 예. 작년도에도 이제 좀 이제 연초에 상투 치고선 상투는 잠깐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빠질 듯 다시 올려붙이고 빠질 듯 올려붙이고 빠질 듯 올려붙이고 미끄러져서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올려붙이고 이거 뭐 지금 뭐 올 지금 뭐 상반기 이제 계속 또 지수가 단계 내려오던 구간에서도 이런 양상들인데 그러면서 8월달 지금 7월달 중순 고기선은 한 두 주 정도 뭐 좀 리테스팅기 양의 리테스팅기가 좀 있는 그런 모양도 조금 비춰주고 있고 이런 시점인데 이게 지수가 오히려 확장기로 간다. 다음 주 다다음 주 9월 1, 2주까지 6주 랠리가 만들어진다면은 또 밟지 않고 갈 수 없는 종목이 기아차예요. 그렇죠? 오히려 기아차가 주도를 하겠죠. 이 모양에서. 그렇죠? 지수가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 속에서 기아차가 저기 뭐 10만 원, 10만 5천 원, 11만 원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양상. 얘가 오히려 또 시가총액 최상위에서는 또 상당히 선도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기아차가 오히려 이번 주 중 흐르면서 좀 급등은 안 해도 급등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좀 모양새가 계속 탄력 있고 뭔가 이제 여기 여기 라인 때 중장기 여기 이렇게 추세선 라인 때 슬슬 붙여놓는 그런 양상을 주냐 아니면 뭔가 흐느적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오히려 저기 보면 뭐 오히려 또 오실레이터도 음해 리테스팅으로의 시그널 반전 그런 쪽으로 저걸 하느냐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주 이런 또 포인트들 되어 있고요. 예.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또 8월 이제 또 뭐예요? 그렇죠? 8월이니까 또 저 바이오 제약이 이제 4개월 차 30개월 이제 주기 사이클에 4개월 차 돌입이잖아요. 4개월 차. 트리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직전 5번의 사이클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하게
시그널들이 또 나오고 흐름도 세지고 거래량도 세지고 종목수 확장도 나타났던 이제 4개월 차 돌입인데 코스피 의약품, 코스피 이제 이 바이오 이쪽 섹터들 있어서는 오히려 조정 구간이었던 이제 6월 달 그리고 7월 달 거기가 이제 2개월 차였고 7월 달 이제 한 중순 시점까지 거기까지는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의 굉장히 약세권 속에서 강한 군계 일학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7월 달 이제 또 중순 하순 약 이제 10거래일 2주 정도에 이제 또 왔다 갔다 이제 빈둥거리는 구간 속에서는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 그쪽들의 이제 순환 사이클들을 한두 개씩 이제 또 가져왔던 그런 포인트인데 이 코스피 의약품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부상 그렇죠? 8월 달 이제 또 30개월 사이클 이제 또 4개월 차 되니까 이쪽이 꼭 지수가 꼭 약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 2012년 5월, 2014년 11월, 2017년 5월, 2019년 11월을 필두로 한 기존 네 번의 이제 30개월 주기 사이클에서 4개월 차는 주로 좀 약하기는 했어요, 지수가. 지수가 약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꼭 약해야만 이게 또 밀고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직전이 2020년 3, 4, 5, 6, 7, 8 사이클도 그때 3, 4, 5, 6, 7, 8월도 지수 약한 구간 아니었잖아요. 유동성 초강세장의 가장 강력한 초입부 시점들 거기서 또 주도했던 게 직전 마디 사이클이니까 꼭 뭐 약해야만 되는 건 아닌 그런 포인트들. 그래서 지금 이쪽도 이제 의약품 코스피 이제 바이오 제약 고기에 써서 이제 또 슬슬 보면 지난주 이제 후반 이번 주 오면서도 뭐 가장 이제 시가총액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필두로도 이제 머리를 또 새롭게 들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역시 또 장이 약한 초석이 되든 강한 초석이 되든 역시 또 8월 바이오 제약 이제 4개월 차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또 매력 있는 포인트다 하는 내용들 돼 있고요. 이번 주는 역시 지수에 있어서는 뭐였죠?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서 이번 주에는 섬세한 이야기들이지만 그것이 다음 주, 다다음 주로 넘어가면 웅장한 메아리가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투자의 신은 한보람 앵커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